발길을 재촉해 점골목으로 유명하다는 치아상가를 찾은 두 남자. 아, 올해 새해도 됐는데 그래. 점 한번 봐준 것도 괜찮아. 꼭 믿는 건 아니지만 맞지? 일본. 일본은 돼 있는데. 일본은 잘 되는데 우리도. 어? 사주팔자. 사주팔자. 한국. 일본 한국. 잉글리시. 오케이. 어. 한국.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로 이거 해주시면. 네, 아, 네, 아저씨가 제 만분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1년을 하고 있는데. 왠지.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투가 우리 말투가 없어 비슷한 거야 원래. 하고요. 이게 뭐 빼는데. 먼저 준영의 올 한해 운세와 사주풀이는 어떻게 나올지? 80년 18일. 네, 6월 18일. 28일이죠. 큰운이 아직 멀었어요. 여기는 큰운이 마운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운이 넘어야 들어오니까는 40대부터 뭔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40대부터 큰돈을 만져. 그리고 외국운이 굉장히 좋아. 외국운이. 네? 외국운이. 외국? 외국으로 그러니까 돌아다니. 한국보다도 네. 외국물은 맛이나 해야. 지금 뽑으신 게 그냥 뽑으신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외국운이 강하다고 외국, 다시 한번 외국, 외국물을 마시라. 해야. 외국물을 마시라. 아, 한마디로 캐스팅 잘 하셨네요. 한마디로 이거 와. 그러니까 마누라도 한국. 그렇지. 여자, 나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 여자보다도. 그렇지. 외국 사람이죠. 올해 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준영이 형 42살까지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고요. 어머니 저 그때 준영이 형 다시 친해지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지금 삼재가 들어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 삼재가 들어와가 있으니까는 이 안에는 조용히 지내세요. 삼재 때는 조용히 지내야 되지 막 뭘 한다고 이러면 안 돼. 아, 오늘부터 멘트를 좀 조용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고 있는 사람도 흥미진진하다. 음악, 미술. 이번엔 근시가 은수를 볼 차례. 예, 돼지. 가장 돼지 띠고요, 제가. 응도 네, 네. 4월 28일 써요. 얼굴에 점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막 아무 의미가 없는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피부과에 가면은 피부과에 가면은 이거 빼는 게 있어요. 빼서요. 제가 이게 원래 있었던 점이 안 여기 거만 그러니까. 있는데 이 두 개가 또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는 점은 자꾸 까맣게 되고 크니까는 예. 피부과에 가면 빼줘요. 예. 왼손. 아, 예. 네,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절대 소고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소고기. 저희 집이 방금... 소고기 집인데요. 방금... 어? 어머니, 저희 집이 한우집도 안 해요. 어떡하겠어요. 진짜예요. 네. 이분은 소고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철학에 옛날에 소가 그 농사 같은 거 네네.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버리면 김 선생님은 대인관계가 약해진다고, 대인관계가. 그러니까 돼지고기 닭고기. 예예. 예. 그거를 드세요. 저 사업가예요. 네? 사업가. 아 사업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야, 야 공부할 필요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대강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뭘 이렇게 개업하는 방향으로. 할머니 사주풀이에 푹 빠져 쌀점까지 보는 근수. 올해 운수가 삼재가 아니고 여기는 올해 2010년 운수가 컴컴해요. 아니 삼재가 아니고 그냥 컴컴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운이 컴컴하니까는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밤에 잘 나가지 말고. 밤에 잘 나가지 말고. 소하고 바라고 조심을 하는 거라. 각자의 운세도 바뀌었다. 몇 년간 호흡을 맞춰온 서로의 궁합이 궁금해진 두 남자. 예, 요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둘이서 이제 계속 같이 다니는데 성격이 달라요. 예. 아, 달라서 그러니까 둘이... 합이 맞아요. 아, 달라서? 아~ 뭐 우리 뭐 괜찮은 거 하여튼 성공 뭐 마음 넘어서 같이 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결혼도 늦게 해야 네. 되고 네, 네, 그럼 그래. 형수는 형이 베트남이가? 도심의 야경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시간. 이대로 숙소에 가기는 뭔가 아쉬웠던 준영과 근수. 타이베이 시내 가장 험한 거리를 찾았다. 쇼핑시설과 영화관이 밀집해 있는 슈먼딩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대만의 젊은 열기를 느끼고 싶다면 꼭 들러야
할 것이다. 야, 여기는 바로 심원! 심원 스테이션! 심원 스테이션인데 부산으로 치면은 서면 아니면 남포동 거리 아니면 서울로 치면은 명동! 명동! 딱 그 거리인데 형님 딱 써봐봐. 젊음이 벌써부터 느끼지지 않아? 아, 이 반짝반짝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는 이 네온 사인 간판들을 봐봐. 아, 화려하다. 아유, 여기는 어째 이래 딱 내랑 맞나? 아, 미치겠네. 아무튼 이게 오늘 한번 젊음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아, 어디부터 갖고? 야, 이거 미인들이 많아서 미인들이 있는 쪽으로 가고 안녕하세요. 싶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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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근데 형이 나를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한다. 아, 오늘 아침에 그 대만 미디어들이 많이 여러 대 왔었잖아. 그 오늘 지나가다가 내보고 막 사인해달라고 이래 보면 사인해달라고 하면 해주려고 이거 준비했다고 오늘 막 왜? 맞아! 와서! 두 남자, 실로 오랜만에 한껏 즐거워보인다. 두 명이서 이렇게 맨날 방금 그런 자리에 지치지 않나요? 두 명이서 솔직하게 얘기됩니까? 많이 지칩니다. 야! 뭐 버리고 대만의 어떤 미모의 여인들과 이렇게 함께 뭐 이런 겁니까? 딩동댕! 준영과 근식이 떨어진 오늘의 깜짝 미션은 바로 이것! 잘 됐네요. 저 사실 이참에 그냥 막 찢어볼랍니다. 그냥. 그러면 15... 모르겠다. 야, 도착. 먼저 여성들이 많아 보이는 액세서리 매장으로 향하는 준영. 아, 여기가 지성과 미모를 함께 겸비한 이런 분이 없을까?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수입니다. Maybe have 10 minutes together. Game. Korea International game. Other game. I don't know. 한편 준영은 이번에도 뒷자리에 맞고 한국 말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요? 우리 엄마한테 갈래? 어머니, 며느리 찾았습니다. 일단 한국말 내니까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동생에게 질 수 없는 준영이 성찰시다. Excuse me. She's together. Something is okay. Boyfriend? Boyfriend? Where is your boyfriend? No? No? No. Okay. Can you speak English? What's your name? Huh? Long Ao? Gunsu야? 15분 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준영과 근수. 뭐 커피도 먹고 뭐 둘이 뭐. 내 참네, 아이고 내 콜산시어버가 내가 막 보다 뭐하겠네. 어, 왜 너 니는 왜 혼자고? 아니 우리는 선수들이 많다. 아, 우리는 알다시피 20, made in 20. 20. 같은 20야. 이영자. 안녕하세요. 아예. 아니 오빠 발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오빠. 아예 그렇죠. 오빠. 봐봐. 여보세요. 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보세요. 이거. 그냥 여보세요. 맞아. 여보세요. 이거잖아. 얼마나 애정 있고. 똑같이 한 번 더. 여보세요. 자, 뭡니까 오늘의 미션은. 네. 이게 바로 오늘의 대결 주제. 오케이. 3, 2, 아 이거 하나, 둘, 셋. Look at me. Look at me. 뭐래? Do you love me? Yeah. I love you. 아 그러면 하이 클래식 스키지. 하이 클래식 스키지. 아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아 미치겠네. Your lips touch my face. 그렇지. 그렇지. 그래. My 그래. Where? 어, 그래. My eyes 그래. Where? 어, where?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왜? 내 눈을 봐. 두 남자의 요란한 대결에 하나 둘 구경꾼들이 늘어나고. 오케이. 왜? 내 눈을 봐. 빨리. 정답. 오케이. 맞아. 맞아.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질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모르겠어. 오빠 마음을 그냥 모르겠어. 김씨 마와. 김씨 대화. 나는 끝났어. 아니 뭐 해. 손짓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다리 아프지. 앉아. 어디 앉아 있을까? 아 진짜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점을 보지 않습니까? 낮에 준영이 형은 외국물을 먹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준영이 형 저게 팔짱가 봅니다, 어머님. 어머님, 올해 며느님 보셨습니까? 참합니다. 한국말도 제법 하고요. 자, 어머님, 사회는 꼭 제가 봐드릴게요. 만국 유람기 파이팅! Nobody, nobody but you.